1단계 첫 소리 문제부터 도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민지 도전자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깜짝. 우체통. 제차. 꼭대기. 가지각색. 다섯 문제 성공하면서 250점 획득합니다. 이민지 도전자 오늘 첫 소리 문제를 풀어봤는데 네. 싹쓸이했네요. 예상치 못했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오, 출발이 좋습니다. 이민지 도전자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네, 어떤 전공이에요? 저는 생명과학 쪽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과생이에요? 네. 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우리말 겨루기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유독 국어 과목에 취약했어서 근데 또 전공까지 이과 쪽으로 오게 되니까 뭔가 국어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예심 통과해서 본선 무대 밟은 거 보면은 실력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 네. 그럼 오늘 목표는요? 오늘 목표는 꼴찌만 오면 하자. 좋습니다. 오늘 목표 달성하길 응원할게요. 이민지 도전자 각오 밝혀주시죠.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즐기고 가겠습니다. 아자! 다음은 이선녀 도전자 첫 소리 문제 풀어볼게요.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노래. 티동. 다음. 고차원. 산봉오리. 네 문제 성공하면서 200점 획득합니다. 이선녀 도전자께서는 우리말 겨루기 예심을 그렇게 많이 보셨다면서요?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10번 넘게 본 적도 있거든요. 10번 넘게 예심 보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아니 우승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승하는 날도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이선녀 도전자 각오 밝혀주시죠. 이제는 우승을 넘어 달인으로 가자! 김도형 도전자 첫 소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치료. 인력거. 비만. 건망증. 자가당착. 다섯 문제 성공하면서 250점 획득합니다. 김도영 도전자도 첫 소리 문제를 다 맞췄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진짜. 김도영 도전자는 그런데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8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고 네, 제가 2020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3년째 IT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거군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좀 오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 발표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세종대왕 한번 발표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도 한 적이 있고 네. 계속 한국이 좀 그리웠나 봐요, 김도영 도전자.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포부를 밝혀주시죠.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우리말 사랑합니다. 윤진미 도전자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동전? 토박이. 종료. 우유부단. 해우소. 다섯 문제 성공하면서 250점 획득합니다. 다 마치셨어요? 좀 떨리긴 했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윤진미
도전자께서는 오늘 첫 도전이시죠. 네네네.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꿈이 방송 작가였는데요. 그 방송 3사의 공모전에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말 달인이 되면 혹시 보조 작가라도 써주지 않을까.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셨네요. 오늘 각오를 좀 밝혀주시죠. 네. 인생 3막 화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가자.